정보 시스템 운용 챕터 1 서버 구축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하나의 파일을 압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표준 GNU 유닉스 압축 유틸리티인 것은 1번 타르, 1번 2번 GZIP, 3번 BZIP, 4번 분집. GZIP은 리눅스에서 하나의 파일을 압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표준 GNU 유닉스 압축 유틸리티입니다. 압축 파일, 리눅스의 압축 파일 형식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압축 파일 형식으로는 타르, GZIP, 건즙, BZIP2, 분즙2가 있습니다. 타르는 여러 개의 파일을 아카이브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거나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에 집적된 여러 개의 파일을 원래 형태대로 추출하는 리눅스 쉘 명령어입니다. BZIP 파일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데 사용하며 GZIP보다 높은 압축률의 성능을 지닙니다. 분집은 BZIP으로 압축한 파일을 해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GZIP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리눅스를 설치하면 범용 용도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 서버, 네트워크 서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은 1번 긴급 복구 디스켓 만들기, 2번 커널 튜닝 적용, 3번 부트 파티션 점검, 4번 오픈 월 커널 패치 적용. 커널 튜닝은 리눅스를 설치하면 범용 용도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웹 서버, 네트워크 서버 등으로 사용하려면 커널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합니다. 오픈 월 커널 패치는 오픈 월 서버용으로 설계된 보안 강화 리눅스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입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보안과 관련된 패치 등의 집합체이고 해킹 공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긴급 복구 디스켓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 복구용 디스켓을 만드는 것이고요. 부팅에 오류가 있을 때 점검 시간을 단축하고 부팅 시간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팅에 필요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파티션을 나눈 드라이브를 점검하는 것은 부트 파티션 점검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리눅스 설치 시에 범용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커널 튜닝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3번 리눅스 서버는 대문 방식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리눅스 서버의 대문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LPD, 키보드 입력 서비스를 위한 대문. 2번 크론디, 지정한 프로그램을 지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실행시키는 대문. 3번 GPM, 텍스트 기반의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에 마우스를 서포트하는 대문. 4번 XINET-D, 텔넷, FTP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슈퍼 대문. 그래서 문제 앞서 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문은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이 처음 기동될 때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고,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리스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에 상주해 있으면서 특정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대문이라고 합니다. 대문의 구동 방식은 슈퍼맷 대문 모드와 독립 실행 모드가 있는데요. 데모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하나는 각 서비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슈퍼데몬 XINET-DA의 데몬 프로세스들이 서비스되는 XINET-D 형식입니다. 슈퍼데몬 모드는 XINET-D라는 하나의 서버 데몬으로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관리하여 서비스 요청이 많지 않은 서비스들을 모아서 같이 관리할 때 유용하다. 요구가 뜸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XINET-D 대문에서 관리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 실행 모드는 각 서비스 데몬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요청이 많은 서비스일 때 사용하고 보통 웹, 메일, 네임 서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데몬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크론 D, iTables, LPD, NSCD, XINET D, CAPE, PushD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LPD 키보드 입력 서비스를 위한 데몬. 이것은 프린터와 관련된 데몬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 또는 컴퓨터를 가상화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식. 1번 메모리 가상화, 2번 네트워크 가상화, 3번 물리적 망 분리, 4번 논리적 망 분리. 우선 물리적 망 분리부터 살펴보면 내부 인터넷용 PC와 업무용 PC 두 대를 사용하여 실제 망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회사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사 업무용 PC에서는 기업 임직원들 간에서 이메일 송부, 자료 송부가 가능하지만 네이버나 구글 같은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PC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PC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자료 같은 것을 업무용 PC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안 USB라든지 망 연계 솔루션 등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팀장 등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 분리의 특징은 업무용과 인터넷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의 PC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물리적 망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보안성이 높지만 컴퓨터를 두 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터넷과 업무망의 분리로 업무 효율성이 또 떨어지고요.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크게 요구되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 물리적 망 분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논리적 망 분리는 한 대의 PC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한 방식이고,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논리적으로 가상화해서 외부 코드 침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도식도와 같이 물리적 망 분리는 망이 아예 물리적으로 각각 사용하는 방식이고, 논리적 망 분리는 PC 한 대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망 분리의 특징은 클라우드 PC 등을 활용해서 PC 한 대로 망을 분리하고, 물리적 망 분리보다는 보안성이 낮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도 한 대이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C 자체의 악성 코드로 동작 시에는 업무망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PC까지 침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약하고, 업무 효율이 중요한 IT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운영 방식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고,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방식이 논리적 망분리가 되겠습니다. 구축 방식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두 대의 PC를 사용하고 망 전환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고, 물리적 폐쇄막 구축 방식이 있습니다. 논리적 망분리는 서버 가상화 기반 방식과 컴퓨터 기반 논리적 망분리 방식 등이 있고요. 비용은 물리적 망분리가 PC를 두 대를 설치하고 별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높고, 보안성 같은 경우는 물리적 망분리가 보안성이 높고요. 논리적 망분리는 물리적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지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하는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논리적 망분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서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은? 1번 IIS, 2번 SaaS, 3번 PaaS, 4번 BPPaaS.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서 존재하는 컴퓨터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경제적 확장성, 안정성이 장점이 있고요. 요소 기술로는 가상화 기술, 대규모 분산 처리 기술, 오픈 인터페이스 기술, 서비스 프로비저닝, 자원 관리 기술 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SaaS, PaaS, IaaS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개발, 테스트, 배포, 호스팅,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약자로 서버,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을 온 디맨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구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교를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가상화 환경 기반 베이스지만 기존 시스템은 물리적 환경이었습니다. 구축 비용은 저비용으로 거축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확장성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우수하고 안정성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보안 시스템을 뭐 방화벽이라든지 IDS, IPS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구축을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기본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서버 부하 방식 중에 동적 부하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최소 연결 수, 2번 가중치, 3번 최소 부하, 4번 최소 응답 시간. 서버 부하 분산 방식으로는 웹 서버나 캐시 서버 등의 처리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과부하로 인해서 서버가 운영 정지되거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버 부하 분산 방식으로는 정적과 동적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적 방식에서는 라운드 로빈, 가중치,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 있고, 동적 방식으로는 최소 연결 수, 최소 응답 시간, 최소 부하가 있습니다. 정적 방식의 라운드 로빈 방식은 순서대로 부하를 할당하는 방식이고, 가중치 방식은 가중치가 높은 서버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액티브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유사시에 스탠바이 방식으로 절체시켜서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동적 방식으로는 최소 연결수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연결 수가 가장 작은 서버에 할당하는 방식이고, 최소 응답 시간 방식은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서버에 부하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부하 방식으로는 부하가 가장 적은 서버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암기하실 때는 최소 자가 들어가는 것을 동적 부하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암기하시는데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적 부화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가중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ASP, PHP, JSP 등 개발 언어를 읽고 처리하여 동적 컨텐츠 웹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서버는 1번 웹 서버, 2번 데이터베이스 서버, 3번 와스 서버, 4번 보안 서버. 우선 와스 서버부터 살펴보면 와스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약자로 ASP, PHP, JSP 등 개발 언어를 읽고 처리하고 동적 컨텐츠 웹 응용 서비스를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한 페이지를 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이고, 보안 서버는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로,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동적 컨텐츠 처리를 하는 서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와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웹 서버에서 APM이란 1번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2번 아파치 PRM 마이 플랫폼, 3번 애플 PDF 마이 데이터, 4번 아파치 PHP 마이 SQL. 우선 웹 서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웹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한 HTML 페이지를 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웹 서버의 특징은 사용자 요청 결과를 HTML 형태로 변환해서 전달하고 웹 기능 구현 관련 자원 관리를 수행하고 TCP 연결 관리에 대해서 운영 체제와 별도로 일부 역할 분담을 수행합니다. 웹 서버의 구축 형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1티어, 2티어, 3티어 구조가 있습니다. 1티어는 웹 서버, 와스, 데이터 서버가 모두 단일 서버에 구축한 하나로 묶인 형태이고요. 2티어는 웹 서버 와스가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또 다른 서버로 구축된 형태입니다. 3티어는 웹 서버 와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모두 다른 서버에 분리 구축된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다음의 도식도와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 2, 3티어에 공통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도식도로 나타낸 표현인데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이것을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HTTP 요청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SQL 쿼리를 가지고 DB 서버에 접근을 하고 DB 서버에서는 쿼리를 처리합니다. DB 서버에서 쿼리를 처리한 것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응답을 하는데 웹 서버로 데이터를 웹 형식으로 복사합니다. DB 서버에서요. 웹 서버에서는 HTTP를 응답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화면에 웹페이지가 표시되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APM은 아파치 PHP MySQL의 앞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APM은 웹서버 구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파치 PHP MySQL을 통칭하는 말로 각각 독립된 프로젝트이지만 서로 간의 호환성이 좋아서 전통적인 서버 개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웹페이지 동작하는 도식도와 같은 형식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아파치 PHP MySQL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서 하나의 논리적 릴레이션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 각 단편의 사본이 여러 사이트에 저장되는 성질은
1번 위치 투명성, 2번 복제 투명성, 3번 병행 투명성, 4번 분할 투명성.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데이터의 베이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자료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데이터의 베이스의 구성으로는 통합 데이터, 정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유 데이터의 네 가지 구성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진화, 동시 공유, 내용에 의한 참조,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서는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 지역 사상 투명성, 중복 투명성,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의 6가지 투명성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분할 투명성은 하나의 논리적 릴레이션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 각 단편의 사본이 여러 사이트에 저장되는 성질을 말하고, 위치 투명성은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저장 장소가 자정 장소의 명시가 불필요하지만 위치 정보가 시스템 카탈로그에 유지되어야 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지역 사상 투명성은 지역 DBMS와 물리적 DB 사이의 매핑을 보장하고 각 지역 시스템 이름과 무관한 이름을 사용을 가능한 특징을 말합니다. DB 객체가 여러 사이트에 중복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성질을 중복 투명성이라고 하고요. 구성 요소의 장애에 무관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유지하는 것을 장애 투명성이라고 하고, 다수 트랜잭션 동시 수행 시 결과의 일관성 유지와 타임스탬프 분산 2단계 락킹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병행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하나의 논리적 릴레이션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서 각 단편이 사본이 여러 사이트에 저장되는 성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 투명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10번, 데이터베이스 내에 주어진 목록과 관계 있는 속성 값의 모음으로 관련 테이블에서 행한 수치 이상으로 혼합된 자료 요소를 의미하는 것. 1번 트랜잭션, 2번 릴레이션, 3번 튜플, 4번 카디널리티. 튜플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주어진 목록과 관계 있는 속성 값의 모음이다. 관련 테이블에서 행한 수치 이상으로 혼합된 자료 요소를 의미합니다. 트랜잭션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모아내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가 됩니다. 하나의 개체에 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의 구조로 저장한 것을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전체 개수를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속성값 관련 테이블에서 행한 수치 이상으로 혼합된 자료 요소를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튜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통신 방식 중 레이더 추적기, 전화 교환 장치의 제어, 은행의 온라인 업무 등 시간의 제한을 두고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방식은 1번 일괄 처리 방식, 2번 온라인 방식, 3번 직렬 전송 방식, 4번 병렬 전송 방식. 일괄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 또는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급여 계산, 회계 마감 업무, 세무 처리, 수도 전기요금 처리, 연말 결산 등의 업무에서 사용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발생 즉시 또는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처리해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레이더 추적기, 전화 교환 장치의 제어, 은행의 온라인 업무 등 시간의 제한을 두고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백업 시스템 등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온라인 업무 등에 시간 제한에 두고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온라인 방식이 되겠습니다.